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판매했던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막 신기하고 맛있게 생긴 빵이 있는 거예요. 꼭 인형같이 생긴 빵이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고깃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먹어보고 싶고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큰 덩어리 고기하고 빵, 그게 끝인데 너무 진짜 뜯어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비슷하게나마 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드셨던 분들은 후기 좀 알려주세요. 그럼 만들어볼까요? 핫케이크 가루, 우유 또는 물, 계란, 할라피뇨, 슬라이스 치즈, 두꺼운 베이컨. 먼저 핫케이크 믹스와 계란 하나, 물, 물 또는 우유 넣으세요. 저는 우유 없어서 물 넣었어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에 한번 걸러주고요. 평소에는 국자로 그냥 팬케이크를 만들지만 저는 오늘은 소스 병을 이용해서 이쁘게 모양을 최대한 잡아줄 거예요. 약불로 예열된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요.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면서 코팅을 해줄게요. 이제 팬에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는가 봐보세요. 오, 손 떨어. 겉에 테두리를 그려주고 속을 이제 채워주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데 약간 H모양? H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습니다. 아닌가요? 기포가 올라오면 뒤집어 주고요. 구워진 팬케이크는 이렇게 접어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찢어지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접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식으면 완전히 이렇게 안 찢어지고 접히는 게 많아요.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구워줄게요. 베이컨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이렇게 뚝뚝 떼어주세요. 이게 치즈가 이제 녹으면서 접착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어 붙일 거니까. 치즈가 녹을 때까지 한 10초에서 20초간 빨리 돌려줄게요. 치즈가 녹았으면 이제 재빨리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겹 붙이고 예쁜 걸 위에다가 또 한 겹 붙이고 또 한 겹을 붙이고 빵 안에 할라피뇨 고추 몇 개 넣어주고요. 이제 사이에 고기를 쏙 끼워 넣어주고 위쪽 면에도 할라피뇨 몇 개 끼워주고 접시로 꽉 눌러서 고정시켜 줄게요. 이대로 한 5분 정도 놔둬주세요. 빵은 여러 개가 나왔지만 고기가 몇 개 없어서 저는 두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빵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할 걸 약간 후회 중입니다. 고기 먼저 먹는 거겠죠?
이거는 디저트 그런 게 아니라 든든한 한 끼 식사예요. 식사. 이게 베이컨의 짭조름한 맛이 이렇게 딱 한 입 물었을 땐 베이컨 맛 있잖아요. 느껴지면서 이제 그걸 다 삼키고 빵이랑 할라피뇨랑 같이 먹는데 진짜 딱 먹는 순간 빵의 그 달콤함이 먼저 싹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베이컨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고기 향이 팍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끼할 것 같은데 하는데 할라피뇨가 팍 쳐가지고 너무 진짜 달콤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소하고 이거에 훈제향까지 올라오고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와 진짜 핫이슈 될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파는 걸 안 먹어보고 그냥 제가 비슷하게나마 만들어봤는데 비슷하게 만든 것도 이런 맛인데 실제 파는 건 얼마나 맛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판매했던 빵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서 간접적으로 비슷하게나마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